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키를 위한 책을 읽을 겁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도로시! 어서 지하실로 피해! 아주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도로시는 미국 캔자스의 농장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 귀여운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어요. 토토, 어서 피해야 해!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어! 도로시가 토토를 안고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할 때였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집이 마구 흔들렸어요. 도로시는 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집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고 있지 뭐예요. 한참을 날아가던 집이 땅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문을 열고 조심조심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여긴 어디지? 처음 와보는 곳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도로시에게 다가왔어요. 먼 치킨 나라에 온걸 환영해요. 나는 착한 북쪽 마녀예요. 어리둥절한 도로시에게 북쪽 마녀가 말했어요. 나쁜 동쪽 마녀를 없애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도로시는 북쪽 마녀가 가리킨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깔린 동쪽 마녀의 두 발이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아, 어쩌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북쪽 마녀는 놀란 도로시를 보며 호호 웃었어요. 덕분에 먼 치킨 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찾았답니다. 잠시 뒤 집에 깔린 나쁜 동쪽 마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은구두만 남아 반짝거렸지요. 착한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은구두를 선물로 주었어요. 착한 북쪽 마녀님, 혹시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아세요? 북쪽 마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위대한 마법사 오즈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마법사 오즈는 에메랄드시에 살고 있어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시가 나온답니다. 도로시는 북쪽 마녀와 먼치킨 나라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노란 벽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어요. 도로시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안녕? 나좀 여기서 내려주겠니? 도로시는 소리가 나는 옥수수밭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허수아비가 키다란 막대에 걸려 있었지요. 허수아비가 말을 하다니? 도르시는 신기해하며 허수아비를 땅에 내려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러자 허수아비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함께 가도 될까? 마법사 오즈에게 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거든. 지금은 내 머릿속이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다면 똑똑해질 수 있을 거야. 좋아, 같이 가자.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설 때였어요. 누가 내 몸에 기름지죠? 소리 나는 곳을 보니 도끼를 든 양철나무꾼이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온 몸이 녹슬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도로시는 재빨리 양철나무꾼의 몸에 기름칠을 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나는 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러자 양철나무꾼이 신이 난 듯 삐걱삐걱 움직이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 지금은 내 가슴 속이 텅텅 비어있지만 심장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 벽돌 길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의 으르렁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고 토토도 마구 지저댔어요. 사자는 토토를 향해 뾰족뾰족 이빨이 난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그 모습을 본 도로시는 사자의 콧등을 찰싹 쳤지요. 안 돼! 자꾸 힘없는 강아지를 괴롭히지 마! 그러자 갑자기 사자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아야, 아파! 나는 너희를 괴롭히려던 건 아니야. 그냥 강아지만 한 것뿐이라고. 사실 나는 겁이 많거든. 도로시와 친구들은 울고 있는 사자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사자는 눈물을 닦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서 용기를 달라고 부탁할 거야. 다 함께 걷고 있는데 깊고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저 건너편으로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자 허수아비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무릎을 쳤어요. 양철나무꾼이 나무를 베어서 다리를 놓으면 되잖아. 좋아, 그거라면 문제없지. 나한테 맡기라고. 모두 함께 양철나무꾼이 놓은 나무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는 호랑이, 몸은 곰인 괴물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얘들아, 내가 괴물을 막아볼게! 사자가 괴물과 맞서는 사이 허수아비가 소리쳤어요. 양철나무꾼! 어서 나무다리를 잘라버려! 양철나무꾼의 힘찬 도끼질에 나무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다리와 함께 괴물들도 떨어지고 말았지요. 우와! 우리가 무서운 괴물을 물리쳤다! 마침내 노란 벽돌 길의 끝 에메랄드시에 도착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아름다운 초록색 성으로 향했어요. 그곳이 바로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사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왔어요. 도로시의 말에 문지기는 초록색 안경을 내밀었어요. 성 안에서는 모두 이 초록색 안경을 써야 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모두 안경을 쓰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성 안은 온통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났지요. 오즈의 방 앞에서 문지기가 말했어요. 마법사님은 한 번에 한 명씩만 만날 수 있답니다. 맨 먼저 도로시가 오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자 위에 커다란 머리가 둥둥 떠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다! 나를 왜 찾아왔지? 마법사님, 제가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허수아비가 오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허수아비가 만난 마법사는 예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똑똑해질 수 있도록 뇌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방에 들어간 양철나무꾼은
무서운 괴물의 모습을 한 마법사를 만났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심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우지의 방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본 마법사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였지요. 마법사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모두 마법사에게 각자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마법사는 모두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지요. 나쁜 서쪽 마녀를 없애고 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의 성을 향해 떠났어요. 흥! 나를 없애러 온다고! 어림없지! 서쪽 마녀는 늑대, 까마귀, 벌떼를 차례로 보냈어요. 하지만 허수아비의 기발한 생각,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로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내가 보낸 것들을 모두 물려쳤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을 든 병사를 보내야겠군. 서쪽 마녀가 보낸 병사들이 몰려오자 사자가 용감하게 앞을 나섰어요. 내 친구든 내가 지킨다. 으악! 사자다! 도망가자! 창을 든 병사들은 헐레벌떡 달아났어요. 분하다! 가만두지 않을 테야! 날개 달린 원숭이들아, 가서 혼쭐 내줘라!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번에도 힘을 합쳐 싸웠어요. 하지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허수아비 몸속의 짚을 모두 꺼내고 양철나무꾼을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렸어요. 또 사자는 그물로 꽁꽁 묶어버렸지요. 서쪽 마녀님께 데려가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토토, 사자를 붙잡아 서쪽 마녀의 성을 향해 날아갔어요. 서쪽 마녀는 사자를 가두고 도로시에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의 은구두가 탐이 났어요. 하지만 은구두는 마법 때문에 함부로 벗길 수가 없었지요. 저 아이가 신고 있는 은구들을 어떻게 빼앗지? 서쪽 마녀는 호시탐탐 은구들을 빼앗을 기회만 엿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쪽 마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이 막대기에 마법을 걸어서 안 보이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바닥에 놓아두는 거야. 도로시는 걸어가다가 그만 안 보이는 막대기에 발이 걸렸어요. 도로시가 넘어지면서 은구두 한 짝이 벗겨져 휙! 서쪽 마녀는 날아가는 구두 한 짝을 재빨리 낚아챘어요. 꼬마야, 어서 나머지 구두 한 짝도 내놓아라! 그건 내 구두예요! 어서 돌려달라고요! 화가 난 도로시는 옆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어 서쪽 마녀에게 물을 확 끼얹었어요. 안 돼! 나는 물에 닿으면 녹는단 말이야! 서쪽 마녀가 비명을 지르더니 스르르 녹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 서쪽 마녀는 다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도로시는 바닥에 남은 은구두 한 짝을 다시 신고 갇혀있는 사자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을 찾아 고쳐주었지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로 꼭 껴안으며 웃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마법사 오즈를 찾아갔어요. 마법사님,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왔어요. 이제 약속대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어디에선가 오즈의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흑험,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으니 나중에 다시 오너라. 뭐라고요? 분명히 저희와 약속하셨잖아요. 그때였어요.
토토가 짖으며 한쪽에 있는 커튼을 물어 잡아당겼어요. 커튼이 툭 떨어지자 그 뒤에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마법사님은 어디에 있나요?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바로 오즈란다. 나는 마법사가 아니야. 서커스단에서 일했지. 어느 날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떠있다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곳으로 오게 되었단다. 오즈의 마법사가 아니라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니. 도르시와 친구들은 매우 실망해서 시무룩해졌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껏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수아비의 기발한 생각, 양철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단다. 그러고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허수아비에게는 바늘과 핀을 꽂아 만든 뇌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내게 해주는 물약을 주마.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럼 저는 캔자스로 어떻게 돌아가죠? 도로시가 잔뜩 풀이 죽은 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커다란 열기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타고 나와 함께 떠나면 어떻겠니? 네, 좋아요.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기구에 타려는 순간 토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토토, 어디에 있니? 어서 가야 해. 토토를 찾은 도로시는 열기구를 타러 뛰어갔어요. 그런데 도로시가 타기도 전에 그만 열기구의 줄이 툭! 열기구가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저도 데리고 가세요! 열기구에 탄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듯 무언가 말했어요. 하지만 땅에 있는 도로시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슬퍼하는 도로시에게 문지기가 다가왔어요. 착한 남쪽 마녀를 찾아가 보세요. 남쪽 마녀의 성으로 가는 길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도로시와 친구들은 어려움을 헤쳐나갔지요. 드디어 남쪽 마녀가 사는 성에 도착했어. 남쪽 마녀를 만난 도로시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남쪽 마녀는 도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었어요.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은구드는 마법의 신발이거든요. 뒤꿈치를 세 번 맞부딪히며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어디든 데려가 준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도로시가 은구두의 뒤꿈치를 톡톡톡 세 번 부딪히며 말했지요. 나를 캔자스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도로시의 몸이 빙그르르 돌며 떠올랐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순식간에 캔자스에 도착했어요. 토토, 드디어 우리가 캔자스로 돌아왔어. 그런데 은구두가 없네. 날아오는 동안 벗겨졌나 봐.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도로시! 도로시 맞니? 멀리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도로시를 불렀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도로시는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도로시, 대체 어디에 갔다 온 거니? 오즈의 나라요. 그곳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 도로시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답니다.
하토. 하토.